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짜잔! 여러분, 102회 전국 체육대회가 바로 경북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는 수년, 그리고 올해는 고등부만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울산 선수들, 우리 고등부 선수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대회식 리허설이 한창인 구미 시민운동장입니다. 코로나19로 고등부만 참가하는 반쪽체전으로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인 100년 역사의 전국 체육대회를 멈추게 했던 코로나19. 올해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개회식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 선수단. 송철우 시장께서 격려차 방문하셨는데요. 하나, 둘, 셋. 우리 울산의 미래가 밝기 때문에 우리 울산의 미래인 우리 고등학생 선수단이 아주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을 확신합니다. 와, 이 표정에서 막 느껴져요. 네네. 근데 사실 좀 부담감도 있잖아요, 울산이. 왜냐하면 코로나19 네. 이후에 내년에 체전을 연다면 정말 제대로 된 체전을 열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혹시 부담감은 없으세요? 저는 내년 이때쯤에는 아마 전 국민이 아주 신바람나게 화합하는 그런 멋진 전국 체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담감 없습니다. 세상에. 시민 여러분, 울산은 늘 타오릅니다. 우리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내년 멋진 전국 체전을 준비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화이팅! 선수단 화이팅! 화이팅! 전국 체육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초유 무관중으로 진행된 개회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국체전이 그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차기 개최지인 울산은 첫 번째로 입장했는데요. 유례 없는 수년, 최초의 무관중, 함성과 박수, 포옹 없는 대회. 그렇게 전국체전은 새로운 역사를 속속 써내려가며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 선수들에게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꼭 개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회 연속성, 또 이제 특히 우리 어린 선수들 그동안에 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기량을 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주고 이걸 통해서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겠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의 울산 선수단은 고등부 31개 종목 52팀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숙소를 나서는 선수들. 워밍업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수영 선수들입니다. 코로나19로 수년돼 개최된 만큼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영 경기장에 왔는데 수영 경기장에 취재를 하러 들어가려면 24시간 내에 PCR 검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새벽 7시 되기 전이라서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피곤한 기분밖에 안 들어요, 지금. 네, 6일차라서. 네, 근데 웜업을 몸 푸는 게 다 이렇게 다르게 배정이 됐나 봐요. 네, 시도별로 그룹이 정해져 있고 그 그룹별로 훈련 시간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 훈련 시간 안에 훈련을 하고 마치고 나와야 돼요. 네, 일단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근데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되니까, 그렇죠? 1분 1초가 아까운 금쪽 같은 시간. 애간장이 타들어가는데요. 이게 들고 다니다 보면 요 모니터가 꺼질까. 결국 지도 선생님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조우리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연습 모습을 담을 수 있게 됐어요. 규현이랑 해서 스타트 몇 개 더 뛰어. 스타트 몇 개 더 뛰라고.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 제한된 준비 시간. 경기 전 울산 선수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로지 지금뿐입니다. 낯선 경기장,
빠른 적응이 관건인데요. 하지만 타 시도 선수들과 기록 비교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3초. 4초 빵. 야, 대충 4초 빵. 뭐. 지금의 기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요. 준비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선수들. 표정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좀 물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많이 별로였어요. 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왜냐면 혼자 할 때랑 이게 또 같이 할 때는 네. 다르잖아요. 네. 애들이 잘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회가 순연되면서 사실 올해가 전국체전 첫 출전인 선수들. 홍계영 400m 결승전을 앞두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체전이라는 게 저희만 열심히 준비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이 메달을 원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년 만에 열린 전국체전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 선수들. 울산을 대표해서 출전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합니다. 400m 홍계영은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배영, 평영, 접영, 자유형 순서로 100m씩 헤엄쳐 시간을 다투는 종목인데요. 릴레이 경기 특성상 안정적인 팀워크와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선수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선수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를 다집니다. 더 잘 준비해서 내년도 체전 완벽하게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제일 많이 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왜 후회가 돼요? 기록을 생각보다 못 줄인 것 같아서 후회가 돼요. 원인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울산 화이팅! 울산 대표로 산악자전거 경기에 출전한 울산공고 3학년 이준상 선수. 격한 신체 사용이 필요한 만큼 세심한 몸풀기와 컨디션 체크는 필수인데요. 그런 이준상 선수의 곁에서 시선을 고정한 채 매의 눈으로 그를 살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선수는 한 명인데 옆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네요. 선수는 한 명이지만 그 선수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한 거죠. 그 재활 의료팀이 있고, 그다음에 미케닉 팀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 경기 운영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울산 선수는 혹시 몇 명이 출전을 한 건가요? 지금 주니어 이제 울산 공구에 있는 3학년 이준상 선수 혼자 단독 지금 출전했습니다. 엄청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예, 혼자서 그 다른 팀들과 다르게 혼자서 좀 많은 선수들하고 경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게 외로운 상태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이준상 선수를 위해 전 국가대표이자 현재 실업에서 뛰고 있는 권진욱 선수가 미케닉 팀으로 동행했습니다. 눈을 떼지 네. 못하고 보고 계시네요.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 혹시 어떤 관계인 거예요? 어릴 적부터 사제 지간이기도 하고요. 같이 저는 아직 현역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거의 일주일에 3일 이상 매일 훈련을 했습니다. 같은 팀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응원해주고 또 옆에서 서포트해주러 네, 왔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실업팀 경기는 없으니까 네. 도움을 주시려고. 네. 꼼꼼하게 이준상 선수의 자전거를 점검하는 권진욱 선수. 함께 출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아쉬움을 기대로 달래봅니다. 사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떨려서. 네, 저도 간절함이라는 걸 알고 또 그 마음을 아니까 저도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해서도 시합에 들어가서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그 실수에 위축하게 하지 말고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연습했던 대로 본인의 실력에 100%, 120%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15.2km 구간으로 오르막과 내리막 그리고 평지가 반복되는 크로스컨트리 종목. 이준상 선수는 선두권을 유지하며 거친 산길을 최대 시속 80km로 내달립니다. 이준상 선수는 선수 생활을 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산악자전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청용 코치가 바로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입니다. 보급 구간에서 마음 졸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청용 코치. 집중해! 그냥 걷기도 힘든 가파른 오르막 코스에 드디어 이준상 선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번만 밀고. 자, 한번 공격할 준비. 공격. 체력 소모가 큰 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채찍질 해보는데요. 이준상아, 지금 호흡해야 돼. 자, 언니 빼고 빠가닥 가자. 숨이 턱까지 차는 오르막길. 이준상 선수는 치열하게 자신과의 싸움 중입니다. 평지에서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속도를 내는 이준상 선수. 저는 결승선에서 무사귀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부산 선수가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이준상 선수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해 몸을 풀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요. 알겠어. 저 몇 개 끝난 거 어떻게 해? 보지 말고 듣게 해. 안 울어요.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속상한 이준상 선수. 누구보다 흘린 땀의 가치를 잘 아는 이창렬 코치는 그런 아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건넵니다. 그래, 다음부터 준비해야지. 10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는 아버지 역할로 할게. 처음부터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던 걸 아니까 그 부모가 이제 되는 거지. 아쉽습니다. 아, 왜 아쉬워요? 1등을 못한 게 아쉽죠. 아니에요. 1등만큼이나 값진 과정을 보냈고 값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또 내년에 딱 성인이 돼서 더 높은 곳을 갈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일반 무슨비 해야죠. 그럼요, 그럼요. 나에게 영상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준상아, 고생했고 이제 일반부 가서도 열심히 하자. 앞으로는 대한민국 산악을 빛낼 19 청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비록 반쪽짜리지만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체전 현장과 다르게 텅 빈 운동장. 대회를 준비하던 실업팀 선수들의 아쉬움은 그 누구보다 컸을 텐데요. 실업팀 선수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김수지 선수 1차 시기. 택 오프! 네, 좋아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다이빙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예선을 통과하는 새 역사를 쓴 김수지 선수를 만났습니다. 김수지 선수 점수 보겠습니다. 58.50점으로 304.20점이 됩니다. 두 번째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어땠어요? 런던 때는 거의 준비된 게 없는 상태로 갔어서 되게 불안한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되게 준비된 상태로 갔었어요. 사실 중간중간에 힘든 일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훈련하기는 훨씬 힘든 상황이었지만 뭔가 힘드니까 더 그거에 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 지금 코로나니까 훈련 못해.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올림픽의 상황 속에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국체전도 열리게 됐잖아요. 엄청 마음이 바빴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의
한 두 달 뒤에 있었던 거였잖아요, 원래. 그래서 한 달 정도도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조금 마음 놓고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몸 관리 준비해서 체전 준비 들어갔었어요. 네. 어느 쪽이든 대표를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합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 둘 다 국내에서 제일 큰 대회, 국제에서 제일 큰 대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비슷해요, 느낌은. 임하는 자세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전국체전을 위해서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제주도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표팀 선수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좀 경쟁 상대랑 같이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 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 같이 하면서 서로 실력도 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체전이 취소됐다. 이런 연락은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좀 계속 저희가 떠도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에들만 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어쨌든 시합을 한번 뛰어봤으니까 내가 한 운동을 여태까지 한 걸 다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괜찮은데 올림픽을 뛰지 않거나 이번 연도에 국내 대회를 한 번도 뛰지 않은 선수들은 자기가 연습을 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걸 못 보여주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슬퍼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겠네요. 말 그대로 내가 준비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제가 사실 국제대회에서는 좀 사람들이 저한 운동을 하는 걸 보면은 3m 스프링밖에 하는 거 못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전국 체전을 하면 제가 10m 다이빙도 해요. 2년 반 만에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재밌었거든요. 준비하는 동안. 그래서 이거 좀 보여주면 재밌겠다 했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죠. 울산의 대표 효자 종목인 카누 훈련장. 아시아 예선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도쿄행을 확정했던 한국 카누의 간판 조강희 선수를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시청 카누 국가대표 조광희 선수입니다. 제일 아쉬웠던 거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제 올림픽 전에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게 상황이 많이 안 만들어지니까 약간 계속 준비하다가 뭔가 이제 흐름 끊기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판 담금질을 하기에도 모자랐던 시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조강희 선수. 아깝게 결승 문턱에서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뭔가 최대치로 훈련이 된 상태에서 경기를 나갔더라면 그래도 아쉬움도 좀 덜할 수 있는데 올해는 또 분위기가 또 많이 달랐어요. 비인기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또 시민들이 정말 멋지게 했다. 어떤 결과가 났든 정말 응원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네,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회건 경중을 따질 순 없어도 의미의 차이는 있는데요. 엘리트 선수들에게 전국체전은 메달 획득 여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이 올림픽과 체전, 사실 어느 것 하나 좀 겨룰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비교를 좀 해보자면 대회의 의미가 좀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은 이제 진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사람들이 나를 TV로 보고 있겠지? 약간 이런 게 또 신경 쓰이기도 하고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국체전 같은 경우도 이제 울산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인데 이제 성적을 내야 또 내년에 또 뭐 울산을 또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죠. 좋은 성적을 1등을 해야지 이제 내년에 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노를 젓는 선수들. 거친 물살을 가르며 또 다른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최고의 자리에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온 선수들. 근대오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국제대회에서 사상 첫 메달을 획득하며 기적 같은 역사를 썼지만
비인기 종목은 이렇게 기량을 선보일 기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체전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근대호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거의 17년, 18년 정도 됐어요. 17년, 18년 동안 전국체전이 취소된 적, 수년된 적 한 번도 없었죠? 네, 제가 처음이에요. 부상으로 안 뛰었던 적은 있어도 취소돼서 못 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수년이 됐고 고등부만 치러진 이 전국체전, 그 2년 동안은 좀 어땠어요? 뭔가 이제 힘이 엄청 빠지는, 목표 없이 운동하는 게 엄청 힘들거든요.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이제 몸을 만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건데, 전국체전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근대호종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운동선수들이 엄청 힘이 빠지면서 많이 힘들어 한 것 같아요. 또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때 최고의 퍼포먼스랑 훈련 경기력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런 경기력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못 펼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니까 좀 같은 선수로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계기로 뭐 은퇴한 선수들도 많고요. 그런 거 보면 좀 가슴 아프고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년간 이어온 그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지만 강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기에 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할 거라는 그냥 믿음으로 계속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운동선수는 아무래도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끝까지 그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주위 동료 친구들이랑 으쌰으쌰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동료 친구들이랑 같이 힘을 합치면서 버텼던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울산시청 역도팀 소속 김광훈 선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역도를 시작해 줄곧 역도만을 바라보며 쉼없이 달려온 경력 29년 차 선수인데요. 체전이 취소되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아빠를 쏙 빼닮은 넷째, 사랑스러운 둘째, 장난기 가득한 셋째, 듬직한 첫째까지, 그리고 미모의 아내와 7개월 된 막내까지, 요즘 보기 드문 다둥이 아버님? 가족입니다. 집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네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보다시피 많다 보니까. 다둥이 아빠였네요. 세상에. 네. 금슬이 진짜 좋으신가 봐요. 저희요? 네. 아, 예, 그렇다고 할까요? 부부의 금실만큼이나 집안 곳곳에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이 가득한데요. 그동안 운동에 집중하느라 오롯이 아내의 몫이었던 일들이 이렇게나 많았습니다. 경기대에서 땀과 열정을 쏟아야 할 남편에게 강제 여유가 생긴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남편, 아빠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짠! 생일 축하해! 결혼하길 잘했다. 매일 이 문을 열고 가정의 무게를 가족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조력자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다 이렇게 생겼답니다. 어렸을 때. 마음이 많이 쓰이셨었나 봐요. 네, 항상 운동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걸 알다 보니까 또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저희는 신랑이 정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남들 다 쉴 때 쉬면은 지금까지 운동할 수 없거든요.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체력이 더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체력을 보완하려면 그만큼 더 두 배, 세 배 이상 노력을 해야 돼요. 신랑은 지금 마흔인데 최고 어린 선수는 스무 살 선수랑도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만큼 체력을 보완하려면 그만큼 근력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더 많이 들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또 운동하고 또 운동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치약을 띄지도 못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 막내가 태어난 뒤 외출이 어려웠을 김광훈 선수 가족을 위해 사진 한 장 남겨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죠?
이 시기가 전국체전 때문에 거의 집에 없을 시기인데 집에서 아이들과 엄청 편안한 시간들을 좀 보내셨잖아요. 네네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쉽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원래는 이제 확실하게 거의 개최가 된다는 그런 말로 이렇게 갔었는데 가다가도 이제 개최가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아 진짜 모든 게 진짜 허무해지더라고요. 모든 게 그냥 제가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펼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노력해왔던 것들로 인한 제 몸 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 중첩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쉬운 마음 이렇게 좋으면서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어떤 그 누구도 저희의 노력한 부분도 거의 알 수도 없고 그거를 만약에 체전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확인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없고 체전을 준비하면서 체전을 못 뛰게 되고 결과를 못 보여줌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끝나겠지,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대해온 지난 시간이 무색하게 올해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지켜보는 주장의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근데 항상 그 대회 현장, 네. 훈련장, 네. 정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집중하면서 훈련하는 모습만 보다가 지금 되게 편안해 보이네요. 지금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전국체전에 대한 압박감이 팍 있었는데 안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이 풀리기도 하고 근데 2년 연속 안 해서 다음 해 울산에서 하는데 저희가 잘 할 수 있을까 할 때 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실력들이 가늠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걱정이 더 앞서는 것 같아요. 일반 경기는 또 계속 하고 계셨죠? 그런 시합을 나갔는데 국내 시합에서 연속 3개 대회 메달을 못 땄어요. 저희가 박상형 선수도 있고 좀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었는데 3개 연속 메달을 못 따다 보니까 와 이거 큰일 났다 했었는데 훈련에 그 코로나 처음 왔을 때는 저희가 훈련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될지 몰랐었고 이제 그거에 통해서 뭔가 배우고 올해는 이제 아 훈련을 틈틈이 해야겠다 이런 방식을 하더라고요. 성적이 올해는 잘 나서 올해 전국체전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해서 1등 하고 뭐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제 울산 하는 걸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오르기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는 정상의 자리 팀 우승을 견인하는 에이스 선수로 활약하며 쉼표를 찍을 틈도 없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야 했던 김상민 선수 그만큼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전국체전 첫 해 2011년도에 입사하자마자 그냥 전국체전 1등 했거든요. 저 우승했고 중간에도 계속 우승을 한 번씩 저희 펜싱 이 에페 종목은 어느 팀이 우승을 계속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기록 종목이 아니라서 뭐 1등 할 수도 있고 예선 탈락할 수도 있고 변수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입사하고 한 11년 동안 하면서 꽤 좋은 성적을 계속 내봤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계속 제가 주축이니까 막내 때도 주축, 형일 때도 주축이니까 감독님도 저를 계속 믿으시고 근데 저는 이제 운동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보이니까 전주훈련 갔다 오거나 막 비는 저는 미안하니까 애한테 막 다 해주고 막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거에서 좀 와이프랑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경기력도 그 전에 비해 이제 가정에 이제 신경 써야 되니까 이 집중도가 분산되다 보니까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제 눈에 보이고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아들이 최근에 아빠 펜싱 뭐 잘하냐고 막 했을 때 아들 얘기에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김상민 선수. 한참을 그렇게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근데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 어떤 누군가한테는 잘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군가한테는 뭐 못한 사람 이런 게 되니까 저 나름대로는 그냥 난 잘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들이 이제 봤을 때는 거의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좀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 이제 그만둘 때가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냥 첫째가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아빠가 그때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었지 뭐 이런 생각 Look at the set of stars when the seas are gone. Well, I hope those people find a way out. Look at the fisherman's shelter. 준비를 일단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희망의 그 터널 속에서 딱 나오는 길이 보일 테니까. 지치지 마시고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하셔서 더 멋진 김상민 선수로 거듭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해요? 방송 나가도 괜찮겠어요? 아, 괜찮아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 다들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숨겨는 놨겠지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주장은 여러 명이 팀을 이루는 종목에서 그 팀을 대표하는 선수를 말합니다. 티가 나지 않아도 신경 쓸 부분이 많은 자리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책임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역시 주장입니다. 안 한다. 이제 일반부랑 대학부는 안 한다라고 발표가 났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다운이 확 되더라고요. 또 제가 주장이니까 제가 막 너무 또 아유 뭐 이렇게 하면 또 후배들이 다 같이 또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냥 내년 바로 우리 체전이다. 다음 체전이다. 열심히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다운돼서 가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선수니까요. 그 나의 어떤 나를 이 직업을 증명해주는 게 시합밖에 없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시합을 거의 못했었고 올해도 저희가 3개밖에 못했어요. 시합을. 그러니까 내가 운동 선수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너무 시합이 없으니까 또 오히려 훈련도 조금 루즈해질까봐 그거를 계속 이제 텐션을 유지하는 것도 조금 힘들었고요. 그랬는데 너무 아쉽죠. 체전을 안 해서. 작년에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제가 나이 제일 최고 고참입니다. 좀 어떠세요 마음이? 아무래도 이제 동생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팀 내에서 이제 또 주장을 맡고 있고 나이도 제일 많고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못하면 이제 동생들도 또 사기도 떨어질까 봐 그런 게 좀 부담감 그런 게 조금 있죠. 네, 저희 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작년부터 계속 전국체전만 열리기를 기다리며 계속 훈련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뭐 비시즌 이제 전국체전이 없어지니까 비시즌이라고 하는데 비시즌에도 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전부 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울산체전이라고 하니까 좀 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저희 시 체육회 선수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거예요. 전국체전 하나 보고 이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메달 따려고 이제 선수에게 금메달은 영광이죠.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이고 지금까지 운동해왔던 결과잖아요. 그래서 올해 전국체전이 비록 열리진 않았지만 저희 울산시 체육회 선수들 모두 다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울산시 체육회 선수들 모두 다
하나 된 마음으로 열심히 임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네. 화이팅. 위기와 좌절을 딛고 선수들은 지금 변화와 도약, 그 길목에 서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내일이기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새롭고 기대되는 내일입니다. 이제 횟수로 2년 차 됐고요. 네, 이제 2년 차 딱 됐어요. 내년에 이제 3년 차로 넘어가는 해예요. 네. 저는 이제 올해 첫 계약으로 울산을 넘어오게 됐어요. 울산에 처음 오셨는데 뭔가 나를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경기가 안 열린 거네요. 울산에 와서 한 번도 체전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내년을 뭐 데뷔할 수 있는 약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준비는 열심히 했거든요. 아예 그래도 올해는 하겠지라는 마음이 커서 조금 더 열심히 준비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느끼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속상하죠. 그래도 내년에 홈체전이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 저를 조금 더 테스트하고 조금 더 경험을 좀 더 쌓고 싶은데 체전이 1년 안 하다 보면 그 체전에 대한 실전 경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고 싶었죠. 네. 그런 좀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내년에는 울산에서 홈그라운드 안에서 체전이 열리게 됐어요.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 책임감, 사명감 이런 거는 뭐 저희들한테는 당연시 있는 거고 또 이게 홈 경기니까 더 잘해야죠. 2005년 이후 17년 만에 열리는 울산체전은 여러모로 의미가 큽니다. 3년 만에 정상적인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울산광역시 체육회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제86회 전국체전을 울산에서 치렀습니다. 그때 이슈는 체화를 만인산에서 하던 체화를 금강산에서 체화를 했습니다. 그 이슈가 됐는데요. 올해도 저희들은 평화체전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걸고 지금 북한 선수를 초청할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내년 전국체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성화시키는 그런 지금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다시 가보면 이 전국체전을 그야말로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 네가 돼서 되는 건데 울산은 광역시가 크는 요 우리 범주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홈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다 보니까 지역 선수들이 아무래도 또 경기력이 좀 높아질 것으로 또 기대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력 보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예를 들어서 태권도 그리고 스쿼시 팀도 저희 새롭게 창단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홈에서 경기되는 만큼 또 울산 저희 체육 울산 체육에 또 강한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또 중압감도 있지만 또 즐기는 체전, 또 시민과 함께하는 체전, 또 선수들도 또 열심히 그간 땀 흘린 것을 또 표출할 수 있는 또 그 장이 마련된 만큼 또 좋은 성적을 내고 시민들에게 기쁨을 드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02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기는 차기 개최지인 울산에 전달됐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대회 취소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온 우리 선수들. 뜨거운 열정과 짜릿한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며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쓸 그날을 위해 우리는 다시 뜁니다. 준비한 걸 더 열심히 발휘하고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훈련해서 내년에 꼭 메달 땁시다. 파이팅!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이어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03회 울산체전 파이팅! 103회 울산체전 파이팅!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 말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